일본 후지산은 역사적, 지질학적, 그리고 최근의 지진학적 징후로부터 화산 활동의 재개에 의한 재해 가능성이 있어 후지산 대폭발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지산 아래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용암체의 감쇄 구조를 조사해 본 결과 후지산 정상에서 반경 5km 이내의 지대를 지진파가 통과하는 후지산 근방의 고주파 영역은 경고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후지산의 현재의 용융도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이 마그마 활동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해석입니다. 만약에 지금은 잠정적으로 화산 활동이 쉬고 있는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일본 열도 전체가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안전지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열도 전체가 물에 잠길 정도의 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는 영향이 전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거리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작년 말 발생한 제주도 지진을 봐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과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반도가 유라시아판 지구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평균 두께 100km 정도의 암석권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큰 지진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한반도 지각은 남동쪽으로 연평균 3c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한반도 지각에는 큰 변동이 발생했으며 이후 한반도에서는 지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에 발생했다는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 한반도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보다 이동 크기는 약 4mm, 이동 방향은 약 10도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한반도 내부의 지각은 이 왜곡 현상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반도 지각의 동서 팽창 현상이 관측되었는데 최근까지 동일본 대지진 이전의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한반도는 동서 지역 간 이동 방향 및 속도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한반도 내부 지각의 응력 변화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부의 주장들대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한반도 지각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최근 일본 열도 침몰 이야기가 나오는 심각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동해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동해안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원전 시설도 많아 강진 여파가 미치면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4월 16일 일본의 구마모토 대지진 이후에 일부 고층 건물에서 흔들림 현상 등이 한국의 부산에서도 감지가 되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이후 부산에는 건물이 흔들렸으며 일부 민감한 시민은 잠에서 깨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내 한 모텔에서 외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신고에 따라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으나 다행히 건물에는 별다른 균열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일본의 구마모토현 대지진 이후 부산에서 지진과 관련한 신고는 1965건이나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주민은 책상 위에 있던 액자가 떨어질 정도로 아파트가 흔들리는 바람에 아이들이 매우 놀랐다면서 일본 지진 피해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으며 부산 수영구에 사는 주민도 건물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일본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면 이 피해가 큰데 원전이 있는 부산에서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울산 시민은 일본과 같은 규모는 아니라도 한국에 지진이 발생하면 울산은 다른 곳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지진 등 재난 대응법을 숙지하도록 효과적인 홍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1983년 5월 26일 일본 아키타현 서쪽 해역에서 시작된 지진 해일은 임원항의 최고 높이 7.15m의 지진 해일을 발생시켰으며 이 지진 해일로 임원항에서는 2명 실종, 2명 부상, 선박 44척 유실, 침몰, 주택 68채 파손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강원도 임원항 주민들은 10년 후인 1993년 7월 13일에도 일본 홋카이도 해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진 해일이 발생하면서 어선 5척이 침몰하는 등 자연재해에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국의 지진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최근 한국의 지진 발생 진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지진 관측 설비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한반도에서 관측하지 못했던 이 지진들까지 잡혀서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한국의 지진에 대한 설비가 조금은 부족했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관측을 더 정밀하게 하게 되면서 지진이 최근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 조선시대에도 중종 13년 저녁 7시에 세 차례 큰 지진이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소리처럼 커서 사람과 말이 모두 피하고 담장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명종 1년에는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발생하다가 한참 뒤에 그쳤다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둥 소리가 들렸고 지진이 일어나자 집체가 모두 흔들리고 담과 벽이 무너졌으며 오후 3시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명종은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신하들에게서 반성하라는 상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진 재해는 임금이나 신하 그리고 백성 모두에게 하늘이 주는 재앙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끌려가서 동일본 대지진 인해서 한국은 울릉도 근해 6cm 정도가 동일본 방향으로 끌려가서 지각에 힘의 불균형이 생겨 지진 발생 빈도가 바뀌고 있으며 지진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졌고 지각도 약해졌으며 과거에는 100의 힘이 쌓여야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제는 70에서 80 정도만 되더라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일부의 주장들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주장일 뿐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경주 지진이 발생한 단층은 동쪽으로 70도 기울어져 있고 양산 단층은 그 동쪽으로 거의 수직으로 서 있었으며 주파수적인 측면에서 고주파가 많이 나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주장일 뿐입니다. 경주 지진은 단층이라고 여겨지는 지역에 수직 방향으로 많은 힘이 쌓여서 힘이 쌓인 지역에 단층이 존재한다면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부의 주장일 뿐이며 학계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 지진 주변에 활동성 단층이나 활성 단층이 존재한다면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쇄적으로 지진을 일으킬 방아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입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팩트는 최근 일본의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고 후지산 대폭발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한반도 동해안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일부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내진 설계를 더 강화하고 지진에 대비한 안전수칙이나 대비 방법을 한국의 지자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